한중사랑교회 목회 철학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교회인데,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한중사랑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사랑을 이룬다는 주제로 우리 3주 연속 우리 한중사랑교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참 가슴이 떨려요. 좋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사랑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쁜 것이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참 사랑받지를 못하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최근에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처녀총각이 참 사랑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녀가 이 총각한테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퍼진 이 총각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살 소망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천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어때요? 영원합니까? 변하죠. 그래서 백년 해로를 다짐했던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사람 하나 믿고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잘 벌어오지 못한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평생 안 싸우고 살것 같은 이 부부가 티격태격 티격태격 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요. 이 사랑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죠.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계속 묻더라고요. 당신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1년이다, 2년이다, 근데 어떤 분은 찰나, 순간이래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순간이래. 째깍 하는 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 사랑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 자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것을 중국에는 중국어로, 한국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유대인이 쓰는 단어, 언어가 히브리어고, 그리스인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것을 에로스라 그래요.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혈족에 대한 사랑이 스트로게, 그리고 친구 사이의 사랑이 휠로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란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모든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한계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를 던지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자, 예레미야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무슨 언어로 쓰였다고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사랑이란 단어는 아하브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아하브란 단어는 저기 헬라어로 아가페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타락했죠. 하나님 고분고분 따릅니까?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것을 찾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인해서 채찍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영원한 사랑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곳이 더 좋은가 해서 신천지도 가보고 만민교회도 가봤던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뭐랍니까? 받아주시죠? 그죠? 예.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 초급반을 하고 어떤 분이 멀리 이제 시골로 일하러 갔어요. 제가 전화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더니 한 2년 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아요. 무조건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람의 사랑인 거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부인께서요, 이제 아주 어릴 때, 젊었을 때 5살 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 사람이 많은 틈에 어쩌다가 자기 아들 손을 놨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엄마 아빠 모두 직업을 전폐하고 그냥 아이를 찾으러 트럭을 끌고 전국을 다녔는데도 30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30년 동안 이 부모님들은 대문을 닫지를 않고 자요. 자기 아기가 걸어 들어올까 봐. 그리고 그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5살 난 아기 옷을 벽에 걸어놓고요. 신발을 모시고 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땐 컸잖아요. 그래도 그거 오면 신겨보려고 그렇게 옷을 간직하고 이런 정말 끔찍끔찍끔찍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인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영원히 사랑하는가? 만약에 불이 났어요. 자식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 몸 생각 안 하고 가서 자녀를 꺼내올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다 하지만 참 그 사랑을 한편으로 보면은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딸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이나 중국도 비슷한 아시아권이잖아요. 자, 아들한테 잘해요. 딸한테 잘해요. 아들한테 잘해요. 왜 딸보다 아들한테 더 잘할까요? 아들이 커서 나를 봉양할 거거든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고. 아들이 나중에 나 밥상에 숟가락 놔줄 사람이 아들이니까 아들을 키울 때도 딸보다 좋은 거 있으면 살짝 숨겼다가 아들 주죠.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죠. 자, 텔레비전에 굉장히 유명한 개그 우먼, 여자 이제 코미디언이 말하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귀했대요. 근데 자기가 나고 자기 밑으로 남동생이 났는데 평생에 닭다리를 못 먹어봤대요. 왜냐면은 아들은 닭다리를 주고 남편은 닭날개를 주고 본인은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를 평생 먹어가지고 내 꿈이 닭다리를 실컷 먹어보는 거라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한테 닭다리를 주고 딸은 모가지를 주죠? 딸은 시갈 존재고 아들은 나를 봉양할 존재잖아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투자하는 거죠. 자식에게 닭다리 하나 주는 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건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한적이고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죠.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자식 사업자금 준다고 열심히 벌어서 보내줬는데 중국 갔더니 얘네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고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지 알고 그렇게 펑펑펑펑 쓰는 거예요. 엄마가 좀 잔소리하니까 이제 엄마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약간 멀리하고 외면하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식 소용없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모은다. 예,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셔서 죽기 살기로 돈 버는 분도 봤는데요.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섯째 날까지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하고 물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육지를 창조하고 새를 창조하고 육지에 있는 동물, 바다에 있는 조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한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을 사랑함으로 창조했고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셨고요. 사랑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허튼 짓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 주님 저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째요 그래 그래 하고 다 용서해 주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같은 아내를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한번 겪어보라고. 이 아내가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두고 남편이 있는데 아이까지 낳아놓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데리고 오라자. 근데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한테 돈 주고 데려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괴롭혔던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따지십니까? 너 옛날에 너 그랬지? 너 두고 보자. 안 그러죠?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내지는 이런 것으로 표현되죠. 보겠습니다. 같이 자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을 예,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란 단어 아가파운데. 자, 이 사랑이란 단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랑 아가페란 단어와 같은 단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 대가를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두고 봅니까? 어때요? 무한하죠. 영원하죠. 그런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이처럼이란 이 단어는 많이 사랑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했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면은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은 그와 같이 이 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독생 16절에 독생자라는 게 있죠.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너무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보배로운 가치,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이런 아들을 자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자,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죠. 자, 죄는 뭐가 있습니까? 벌이 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아우 벌 받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에는 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 벌받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괜히 가슴이 쿵닥쿵닥 야 이거 벌받겠는데 누가 벌을 줘요? 벌을 주는 상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벌을 줘요? 하나님 안 믿어도 벌을 주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겠구나. 괜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요. 벌 주는 상대가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이 이르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구해주려고 하신 어떻게 해야지 저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가 쉬운 사람인데 전능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셨어요. 손에 못을 박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타당하면서 옷을 벗겨온 채 이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지금 팔 하나 베서 달라면 그럴 수는 있겠대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고통을 긴 시간 동안 겪는 것은 너무 잔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잔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이 다하도록 달려 계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죠. 신문에 났는데 어떤 이제 구의회 의원들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어떻게 좀 잘못했는지 그 예, 의원이 그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 좀 나서서 때리지 마라. 그 폭행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 그만큼 무지향했어요. 정리 말한 것이 세상이에요. 내 얼굴 깎이는 일에 나서지 않고요. 누가 맞아 죽든 누가 어떻든 그냥 두고 보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우리를 예, 위해서 아들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기 어떤 분에게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할 때는요 중간에 포기하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전 한 사람이라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전화하고 찾으러 가고 집에 만나러 가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도망을 가요. 집에 똑똑 하고 들어가면은요 안에서요 안 나와요. 없는 척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그냥 누가 찾아왔는데 집에서 없는 것처럼 그 앞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는데 그 몇 분을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있으려면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 대상을 정하면 계속 가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전화하면은요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았는데 저 오늘 교회 안 오세요? 이러면 아 지금 일하는데 어디에 현장이에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방이잖아요. 이제 사람의 양심이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지. 매번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매번 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다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교회 나오세요 이랬더니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다가 길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드디어 나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막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그 사람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지겨워가지고 내가 보는 것도 지겹고 전화하는 것도 지겹고 만날까 봐 겁이 나고 꿈에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그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나. 그러면서 아주 이전의 얼굴하고는 정반대로 옛날에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러더니 그 말들을 눈에 넣으면 완전 순환이 양천다 이러시면서 내가 한국 와서 여태까지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지겨운 게 관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겠는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겠는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랬더니 그냥 완전 무장해제 돼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퍽. 이제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음부터는 나올 때요. 혼자 안 나오고 자기가 아는 모든 남자분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걔가 부흥하는 처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하셨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한국 나와서 이돈 벌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참 하는데, 우리가 한국 나오면 돈이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지 알았는데 그돈 10원 버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또 몰랐어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어떤 데는 사람 대접 못 받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완전히 혈압이 머리끝까지 그냥 뻗쳐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오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인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하루만 일안 하면 불안해서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한 달을 일을 안 해도 어쩐지 마음이 편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는데, 천국은 아직 먼 일인데, 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평안할까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을 주십니까? 갈등을 주십니까? 사랑을 주십니까? 사랑을 주시고. 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공포를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초조하고 다른 사람 빌딩 살까봐 배가 아팠고 다른 사람 중국에 차 사고 집 사면 그렇게 배가 아파고 어쩔 줄을 몰라서 내 힘에 버거운 일자리 찾아서 일하러 가다가 허리 부러지고 막 온갖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했는데,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 욕심을 누가 내려놓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게? 죄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욕망이고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에 매여서 살면 손이 부러지는지 다리가 부러지는지 모르고 죽기 살기로 일만 했는데, 예수 안에 오니까 그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걱정이 없어요. 내 몸에 맞게 일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죠? 주님을 먼저 경배하는 믿음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세상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늘 걱정.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사람 만나는 게 걱정이 되고, 동사무소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내일 어떻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할까,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가 제일 했으면 좋겠다는 게딱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누가 먹는 거 갖다 주고, 앞에 텔레비전 한대 있으면. 그래서 방 안에서 그렇게 평생 좀 살았으면 최고의 행복이겠다. 그 정도로 자신 없이 늘 살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요. 그죠?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에서 해방된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이 부러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출세한 사람이 부러워요. 우리는 늘 일하러 가는 대상이 잘 사는 집이에요. 늘 사장님 봐야 되고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봐야 돼서 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우리의 신분에서 그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자, 그렇게 부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건 죄무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자,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태양이 있으면 촛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가 물질 조금 부족하다고 물질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기가 죽어 살지 마시고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가진 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내주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성령님 다 조심처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